저는 이거 못 데려가게 할 거고 저도 그럼 일단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고양이 애들이 대부분 전염성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아니요, 저는 이거는 못 드리겠어요.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절대 못 드립니다. 때려 죽여도 못 드리니까 네, 경찰 불러주세요. 정리는 항상 명령이거든요. 명령을 하는데 사장님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분들 공익병을 할 뿐이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만이 아닌 애들이 와주세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전체적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행동 처분을 지금 따로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내부 직원들이 제보들이 또 계속 있었는데 방영 이후에 거기에 살고 있던 미어캣 한 마리가 동사로 인해 사망했다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네. 미어캣 한 마리 죽은 거 있었어요? 미어캣이요? 네. 애기 미어캣 태어나가지고 그 어미가 이제 버려서 제가 이유식 막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퇴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죽어. 아니 얘네들도 따뜻하게. 따뜻하게. 네 많이 따뜻하게 해서 그래도 20도에 30도 좀 후반 정도 돼야지 많이 추워보게 합니다. 계속 완전적으로 전기 공급되는 거예요? 한전에서 누군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일시적인 거지. 문제가 아니라 동물들 죽게 생겨서 그래요. 아니 이거 약간 이런다고 그래 문제는 않아요, 고양이. 뭐 하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거는 지금 네, 저는 몰아가는 것밖에 지금 생각 안 하니까. 아니 저희가 왔을 때. 등 같은 경우도 이제 열등이랑 이제 UVB 스팟등이 이제 두 개의 종류가 각 종에 맞춰서 개체 관리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죠. 애미 몸을 담글 수 있는 수조, 온수 이런 시설도 지금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 자체로 본다면은 이제 탈피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바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줘올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볼 거예요. 그때는 좀 제발 두 분 정도로만 축소시켜서 와주세요. 한계가 있어요. 재산권 때문에 그렇고요. 법은 강하게 벌금과 이런 그 규율을 해놨어도
사법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50만 원의 뭐 벌금형이라든가 이러니까 계속 그냥 영업을 하는 건데 불법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을 폐쇄시키고 그 안에 있는 동물은 몰수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그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몰수할 수 있는 근거와 그다음에 동물들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한테 뭐 격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개고양이는 격리가 가능했잖아요. 개고양이 격리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에 대한 것만 조항이 따로 있어요. 야생동물에 관한 건 없는 거예요? 조항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산책도 많이 하고 또 운동장 산책도 시키고 이제 뭐 간식도 주고 뭐 교감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면서 다리 꾹꾹 비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들어가자 아이고 좋아 우리 비비 아이고 좋아 이게 베리 거고요 이게 꾹꾹꺼 그리고 이게 비비 거예요 베리가 지금 체중 관리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살을 양을 많이 줄였어요 다리 한쪽에 착용하는 보조기예요. 베리가 지금 이제 체중도 많이 나가고 해가지고 한쪽 다리에 많이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해주고 있어요. 베리 처음에 왔었을 때는 20kg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18kg로 빠지긴 했어요. 이제 오는 사람을 그냥 간식 때문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반기기 시작했고요. 공간에서도 다투지 않고 밥을 나눠 먹고요. 낮잠을 편하게 자요. 재롱을 떨고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질투를 부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만큼 편해진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조된 애기 중에 한 마리 추출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애교가 많지는 않았는데 몸 상태 조금 좋아지고 제가 관심 갖고 사랑을 줬더니 금세 이렇게 애견양이로 변했어요.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단체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애기들이 접종이 전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가 고양이 특성을 고려해서 한 마리씩 자기만의 공간을 지금 선물을 한 상태여서 애기들이 인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관리를 못한다 이랬을 경우는 동물들이 그냥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떤 피난조치권 이런 거를 발동해서라도 동물들을 적절하게 돌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송하거나 아니면은 물과 밥 이런 것들을 챙겨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